자, 우리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남사친과 어디까지가 친구고 어디까지가 친구가 아니냐. 족 같은 거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니까. 그러니까 나는 없, 나도 없다 지거든. 그럼 너랑 나랑 무슨 사이야? 비즈 사이지. 회사 그만두면 너희들 만나겠냐? 만날 것 같은데. 아, 근데 좀 그렇게 보니까 나는 근데 유일한 남사친이 기동이밖에 없어 진짜. 나랑 얘랑은 회사에서 안 보면 결혼식장에서 보겠지. 결혼식장도 생각을 좀 다시 해. 애기 구경하러 갈 때 보겠지. 애기 구경도 한번 다시 안 보겠네. 어디까지가 남사친이고 어디까지가 여사친이야? 일단 스킨십이 아예 없어야 돼. 그럼 나랑 얘랑 스킨십 하잖아. 그러니까 너네들은 발전 가능. 근데 손 닿진 않잖아. 아니 근데 왜 필요해 남사친 여사친? 그냥 친구? 그냥 친구? 친구지. 그니까 너 같은 감정이 매발레 새끼는 그 뭐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오늘 일이 힘들어. 저녁에 뭔가 누구랑 뭐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싶어. 그러면 저녁에 만나자고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. 남녀가 만나는 게 이게 시간을 쓰고 이게 돈을 쓰고 하는 거잖아. 저도 만나는 게 따로. 그게 어떤 목적성이 없으면은 만나기 힘들어요. 그니까 그 목적이라는 게 너는 뭐 만났으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감정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. 여자랑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이제 상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냥 흑백이야 얘가. 어, 그러네. 이거는 이거네. 여자친구 아니면 아니다 이건데 근데 그 감정이 좋아 싫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. 너는 있어? 남사친? 나는 남친 많지. 나는 만약에 내가 차를 사? 차는 이제 여자인 친구는 잘 모를 거 아니야. 그럼 남자인 친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. 그래서 뭔가 같이 가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래. 같이 가. 고마워서 밥 사. 아, 그리고 빠이. 근데 거기까지 그냥.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얘 입장에는 그랬어요.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아. 근데 그거를 해주는 남사친 입장에서 그게 이제 한두 번은 호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계속되면은 그거는 뭔가 어떤 약간 스파크가 있는 거예요. 아니지. 내가 얘 해줄 수 있다고 봐. 그리고 난 밥을 사주고, 그렇지. 아니 그럼 밥도 먹고. 근데 뭐 나중에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아예 배제돼 있냐면 감정의 교류라는 게 없는 애야. 그러니까 제가 만약 컴퓨터를 잘 알아요. 저한테 누구 물어봐요. 내가 만약에 넌 물어봐. 네. 야, 뭐 나 이거 설명하는데 뭐 잘 돼요? 그래서 막. 그럼 얘는 딱 이거라는 거지. 답 대답을 해주기 전에 가만있어 봐. 내가 얘한테 컴퓨터 알려주면 댓글 한번 할 수 있을까? 아.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?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가능? 불가능? 아, 불가능 어 나 컴퓨터 잘 모르는데 미안해 바빠 이런 단위잖아. 그러니까 알려달라 그랬을 때 알려주는 정도는 돼. 어. 같이 가자는 건 좀 겁먹었지. 어? 진짜로? 안 가지. 귀찮아서? 귀찮지. 그러니까 근데 구류가 있는 거 같아.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. 맞아 있어. 맞아 근데 있어. 특히 남자들 이제 여자를 여사친으로 못 보는 존재들 있잖아. 근데 남들의 기준에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마. 근데 하여튼 나는 약간 입맞춤까지 아니면 난 괜찮아. 아니 왜냐면 미국에서 다 그치 인사법이 볼에다 뽑아오고 하잖아. 미국에서는 근데 그 거기까지 가? 거기까지 맞아. 가기도 해 친구끼리. 난 하여튼 좀 조금 오픈마인드. 한국에 난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것보다는 난 좀 더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기본적인 성향.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한테 약간 스스럼 없이 이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논리를 펼쳐놓네 지금 딱 보니까.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들었어. 나는 굳이 친구와 연인의 경계를 두고 싶다. 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내 여사친 진짜 많은데. 맞아 얘 진짜 많았잖아 너가.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되게 좋아하거든. 그 여사친들 중에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할 경우가 있어 없어? 있지. 그거 다 나왔어요.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뿐이에요 얘는. 근데 나는 감정이 되게 풍부하거든. 감정선이 그러니까 좀 여자랑 잘 맞아? 맞아 근데 여자들은 남사친을 되게 갖고 싶어 해. 넌 항상 여자 꼬실 때 그 감정선으로 꼬시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기도 해.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아, 왜냐면 나는 어차피 와쿠가 기분 좀 후리니까 친구 말고는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. 대출당이거든. 이 새끼 이슈가 다 까발리네. 아니 어쩔. 또 뭐가 있을까? 스킨십 넘어가. 스킨십이 딱 그냥 그건데? 안 돼 그냥. 나는 안 돼 무조건. 스킨십 나는 안 머리를 안 되지.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돼. 너도 안 된다고 생각해?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 의미 없이 뭔가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됐잖아. 나한테 감정이 생겼잖아.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내가 하면 어떨 것 같아? 너가 다른 여자한테 하면? 발자안 껴.
개빡치지. 쑤셔버려서 한승이로. 쑤셔버린다고? 너 신세계 찍냐 혼자서 지금? 근데 만약에 재열이가 뭐 나한테 뭔가 해. 그것도 질투나? 맞지. 존나 질투해. 그러니까 그게 나 몇 번 후사를 먹었어. 근데 너는 내 성격 알잖아. 나 그 이후로 내가 아는데 그냥 그 감정이 생길까 봐 그런 느낌이 아니라. 아니 왜 해 그냥 이런 거지. 그 사람 왜 굳이 그렇게 말해? 이렇게 그냥 오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남는 거는 아 저런 친구인 척 가장하는 조심해야 되겠다. 여자든 남자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내 노아달라? 네 그냥 순수한 마음이 너무 또 그렇게 변질된 것도 있는데 근데 얘 같이 열려있는 여자애들 보면은 여자애야 얘 같은 마인드에 그러면 짝사랑한 남자 아 그거 맞아 근데 내가 막 스스럼 없이 먼저 연락하고 아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왜냐면 남자들은 맞네. 자기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나한테 그치 이건 호감이 좋은데 맞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를 사회적 표현으로 쌍년이라고 불러거든. 쌍년 쌍놈? 근데 그 난 쌍놈이었네. 근데 그렇다고 여자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 쌍놈이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. 슬픈 쌍놈이네. 슬픈 쌍놈이 되고 싶은 쌍놈. 슬픈 쌍놈이네. 슬픈 쌍놈.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없나? 아니 있어. 있어. 교육 같은 불이 딱 있어. 적어. 맞지? 근데 내가 생각하기 이런 불이 같아. 좀 적이. 특히 남자는. 하여튼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스킨십의 어떤 척도는 개인마다 다른 걸로. 그쵸. 그래,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.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진짜? 여기서 네, 내가 맞다, 얘가 맞다, 얘가 맞다, 얘가 맞다가 아니니까 뭐. 우리는 네. 또 다 틀려 지금. 네. 다 달라 지금. 또 이걸 가지고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해 보면 그냥 수다 떠는 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편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제. 아, 좀 착한 척 좀 하지 마. 빠져나가지 마.